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천에서만 2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죠. 이 사건으로 20, 30대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표는 선구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2천 세대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정부 여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 여당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표심 공약에도 나섰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이자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라며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소외를 받아왔다며 이번 총선은 인천의 미래와 비전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바로메타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도 직접 찾았습니다.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다면서 정부 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 을에 원희룡 전 장관을 공천했죠. 중앙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해만 두 번째 다녀간 데 이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첫 지원 선거구로 계양을 찾았는데요. 계양에서 큰일을 하도록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계양구의 한 우체국. 임요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천수 전 축구선수가 들어섭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원희룡 예비후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인 전 위원장은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 후 인천 세관장을 지냈다며 인천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위 시절 험지 출마를 약속한 원 예비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인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원 장관을 잘 키웁시다. 키워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또 계양에서 큰 일을 하고 또 더 나가서 더 후에도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는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 예비 후보는 계양에는 정치를 놀이터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이적 현역 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16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선거를 사실상 독식한 계양에 정치 지형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계양 주민들의 그동안 2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현안들에 대해서 기대와 주문 그리고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첫 지원 유세로 계양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시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 두 번째 계양을 찾는 등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달라진 점은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공개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표 과정에선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표 조작 논란을 없애고자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나온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발표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됩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한해 적용됐던 선거운동이 일반으로 넓혀지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에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도 완화됩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후회나 동창회, 그리고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투표 현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을 위해서 이번 선거부터 이 특수 기표 용구가 도입되는데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끝낸 뒤 받아든 투표 용지.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조차 어렵지만 순수 투표를 마치고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투표 체험 현장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레일 버튼형의 특수 기표 용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손목등에 감아 쓰는 밴드형과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형의 기존 방식보다 장애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기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사표를 방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손떨림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 제작도 이뤄졌습니다. 새로 개발된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가 도입되는데 기존의 마우스 PC형과 밴드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체험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을 신규로 제작해서 새롭게 제작된 기표용구는 오는 4.10 총선 사전투표부터 도입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필요한 유권자라면 현장에 비치된 도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봉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을 찾았는데요. 이 글로벌 투자사들이 잇따라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의향 금액은 한화로 8조 원에 달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리조트, 실내 도명태의 스파 공간이 눈에 띕니다. 휴식을 즐기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50만 명에 달합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이 운영하는 스파 리조트입니다. 테르메 그룹이 송도 국제도시에도 세계적인 웰빙 스파 리조트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테르메 그룹과 투자 이행 확약식을 가졌습니다. 테르메 그룹은 올해 말까지 송도의 사업부지 조사를 끝내고 사업 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e think that by partnering together, by creating the premises of a project in Incheon, we will create and deliver something truly special, an icon of democratic well-being to the city of Incheon. 유 시장은 풍부한 시장 잠재력과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민 300만과 바로 인근 수도권 주민까지 해서 2,700만의 시장이 있고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환승객만 연간 약 2천만 명이 될 겁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유 시장. 글로벌 투자사들이 잇따라 인천시의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인 OWI 파트너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의향 금액은 미화 총 60억 달러, 한화로는 8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바가 그야말로 글로벌 10대 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 유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유 시장은 실질적인 투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움푹 들어간 구멍 때문에 놀라신 적 많으시죠? 이 도로 위 폭탄이라 불리는 포트홀인데요. 차량이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올해 들어 비와 눈이 자주 내리면서 인천에서도 이 포트홀 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덜컹거립니다. 지게차처럼 특수 장비가 달린 차는 충격이 더 큽니다. 포토홀은 균열이 생긴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구멍이 움푹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물이 고일 만큼 깊게 파인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도로 약 100여 미터 사이에 크고 작은 포트홀 10여 개가 나 있습니다. 이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도로 주변에 어지럽게 아스팔트 파편들이 널리면서 도로가 거의 엉망이 됐습니다. 눈이 내려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운 도로 위. 여기에 포트홀까지 더해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을 발견한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가 하면 그냥 살짝 밟고 넘어가야지 브레이크 확 밟으면 네, 위험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충격을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 그거 보면 피해서 가죠 웬만하면. 그게 한번 이렇게 치면 온 데가 그냥 붕 떴다가 떨어진다고. 그거 못 보면 이제 그냥 우당탕탕탕 한번 하는 거지. 직접 차를 타고 포트홀이 있는 도로를 운전해봤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차 안에서 느껴지는 충격은 더 큽니다. 올해 들어 인천 시내 포트홀 보수 건수는 2,9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포트홀 면적도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눈 오고 염화칼슘 막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조금 가면은 그냥 파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아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작년보다 올해 비나 눈이 내린 날이 많아 포트홀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신고 접수 후 사흘 안에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3월 이후 본격적인 도로 재포장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대규모 수변 개발 프로젝트인 워터프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미음자 형태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구간들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의 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워터프런트 1회 2단계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뜬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 유수지와 수로를 미음자 형태로 잇는 워터프런트 사업. 총 길이는 21.17km, 수로폭은 40에서 500m에 달합니다. 모두 4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1회 1단계는 지난 2022년 6월에 준공됐고 이번에 1회 2단계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1회 3단계는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에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오는 2027년에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수 공간은 물론 교량, 마리나 시설 등이 함께 설치돼 글로벌 해양 생태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결된 수로와 호수를 활용하여 수변공원, 친수시설, 마리나시설, 다양한 선박 운항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 생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는 바다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해양 생태 도시 조성,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도시 인천의 품격과 가치를 상승시킬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완공되면 매일 240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돼 2, 3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청은 또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약 1,000만 톤의 담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2024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팬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진행된 출정식에서 감독과 선수들은 올해도 승리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겠다며 포부를 다졌습니다. NIB 장윤하 기자입니다.
창단한 지 어느덧 21년이 된 인천 유나이티드 FC. 2년 연속 파이널 A에 진입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25일 송도 국제도시 IGC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4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이제 2024년도 시즌도 인천 FC 선수들이 힘내서 좋은 결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사령탑 역할을 맡은 지 어느덧 5년이 된 조성환 감독. 조 감독은 2년 연속 울산, 포항, 전북, 현대와 함께 파이널 A에 들었던 만큼 올 시즌에도 파이널 A에 진출하겠다 목표입니다. 뭐 여기 안주하지 않고 지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 안주하지 않고 또 쉼 없이 또 앞을 내다보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달려야 될 것 같고. 올 시즌은 미드필더인 이명주가 주장을, 부주장엔 김두혁이 임명됐습니다. 이명주 주장은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며 축구 동료들과 함께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렇게 또 출정식을 한다고 팬분들께서 많이 또 응원을 해주러 오셨어요. 또 거기에 보답할 수 있게끔 3월 2일 개막전에 꼭 이제 홈팬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인천 유나이티드 FC.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다음 달 2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수원 FC와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어느덧 2월의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낮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봄을 알리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합니다. 매화나무 군락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잎이 먼저 나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매화나무는 꽃을 먼저 피웁니다. 아,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고 참 예쁘네.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도 봄꽃을 보러 나온 듯 나무 주변을 맴돕니다. 봄꽃 하면 기쁨이고 사랑이며 희망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 봄이에요. 매화 군락지에는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은 렌즈 속 매화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앳돼 보이는 소년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봄을 담아내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꽃을 만져보고 중년 남성은 나무 아래에서 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 그래도 저게 2월 달에 눈 오는 거 보니까 소감이 좀 많이 추웠는데 꽃이 피는 거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홍매화에 이어 흰색 꽃을 피우는 백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면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